민주당에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취하기로 했는데 양정숙 당선인 본인은 사퇴는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에서 고발을 안 하고 있는데 양정숙 당선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시민당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민주당에서는 내일로 고발을 연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셨듯이 이제는 뭐 더 연기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정숙 당선인은요. 법정에서 억울함 풀겠다. 자진 사퇴하면 인민재판을 받게 된다. 라며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병 박사님, 사실은 네.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모 당인 민주당 그리고 공천을 한 소속된 더불어시민당이 정당이 당선을 향해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겠다, 사퇴하라라고 총선 후에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에 대해서 사퇴는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도 더 이례적이에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벗어던지거나 형사상 처벌을 일정 부분 받기 전까지는 그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가 되거든요. 예를 당에서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명된 상태 속에서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의 정말 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다 내려놓은 상태로서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선거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됐다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갖고서는 비례대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 명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선거에 미치게 됐을지를 가늠해보게 된다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명에 대한 이 당선자 신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문제를 덜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순간 결국은 최종적인 모당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지난 기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관련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검증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치적 정당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미래통합당이 김대호 당시 후보라든지 여러 문제 속에서 당이 전체적인 정치적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한 당선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또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 자, 맞습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100만 원 이상. 예, 맞죠? 맞습니다. 예.